영상 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아닙니까? 좀 도와주이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로무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기대까지 계속 이제 가지치기 한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영상에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참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예, 일단 뭐 가지치기가 제일 메인이거든요. 메인인데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또 해야 되는 일이 따라오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예. 지난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노란빛깔 나는 이제 톱신 패스트라고, 예, 불안병 예방약인데요. 그거를 이제 상처난 부위, 전정한 부위를 다 발라주고 있는, 예,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지를 치면 가지들이 밑에 떨어지잖아요. 나무 밑에요. 예, 그 가지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나중에 파쇄를 하든지, 예, 불을 떼든지, 일단 뭐 어떻게 사용을 하든지, 예,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끌개로 모으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따라옵니다. 예, 메인 일이 가지치기면, 그 뒤에 일들이 또 줄줄줄, 예,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귀농하고 한 3년이 됐는데요. 야, 사과 농사라는 게 일이 끝이 없습니다. 예, 끝이 없어요. 겨울에도 일 있고, 여름에도 일 있고, 가을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봄에도 마찬가지고. 야, 정말 일이 끝이 없습니다. 일을 만약에 없다고 치면요. 아, 내일은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일이 생깁니다. 사과 일은요. 다른 농사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사과 농사는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일이 생깁니다. 예. 어떤 일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나 만들어도 일이 안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는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도 톱신 패스트 이제 바른다고 돌아다니는데, 손이 꽝꽝 얼 것 같아요. 기도 시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마무리 했고,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해가 쫙 쬐면서, 예, 조금 따뜻합니다. 바람도 아예 안 불고 이래가지고, 아예 안 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불긴 부는데, 어제보다는 덜 하니까, 예, 조금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정리도 하고, 예, 톱신 패스트 이제 덜 바른 것도 바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속 가지 전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가지 이제 초홍? 홍드림? 또 K1?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제 사과 이제 나무 이제 전정하는 모습도 제가 따로 이제 영상에 나중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또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포도 교육이 있어요. 포도 교육이 있어 가지고 포도 교육에 또 참가하고 갔다 와서 또 이제 나무 가지 조금 더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도 눈하고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계획하신 바 조금 참고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비하고 눈이 온다고 하니까 일에 이제 지장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제 가지치기 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부터 지금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이제 중간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여튼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모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농부로서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매년 그렇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농부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사과 창고에 미색 사과가 거의 반 정도가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고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요 근래 들어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설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친인척들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제 또 이제 대접할 사과들 많이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뭐 정품 사과도 이제 선물한다고 예약 걸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계속 주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 저희 이제 전화나 문자로 지금 요 나가고 있죠. 위에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